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2차전지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아,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EV 전선 이상 없다는 제목으로 준비했고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유명한 이제 소설과 영화 이제 서부 전선 이상 없다. 아, 네. 예, 예, 여기서 좀 저기 모르시는 분도 예.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세계 제1차 대전을 이제 그 배경으로 하는 이제 저기 전쟁 소설이고요. 1929년에 이제 독일에서 출간됐었고 그 이제 한 해 뒤인 1930년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카데미상 이제 최우수 작품상을 탔던 이제 거기서 좀 저기 따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올해에 대체적으로 좀 윤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했었던 이제 LFP는 재활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제 충전 인프라에 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줄여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작년에 많이 드렸는데 네. 예. 환경부에서 이제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예, 잡아서 제 방송을 공개하니까요. 아마 제가 좀 역할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그런 문제 제기하고 그게 이제 여론 환기가 많이 돼서 이제 관련된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아마 환경부 정책 하는데도 이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좋은 형태로 이제 바람직한 형태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요. 환경부가 이제 올해 업무 계획 발표했는데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 다른 이제 차 등, 그 다음에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제 본격 수립돼서 이제 기존보다 후퇴 없다 해서 이제 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저거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는 이제 사진이 저기 앉아 계신 분 이제 파란색 그 옷 입고 계신 저분이 이제 그 환경부 장관 지금 이제 하고 계신 분이고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이게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 재활용 가치가 큰 배터리에 이제 보조금을 좀 더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가닥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 그 저기 이 주행 거리에 따라 갖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보조금 차 등을 주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산 LFP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페널티가 가해지는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크게 방향이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현재 이제 그 전기차 국고 보조금 기준 할 때 이제 전액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3년에는 5,7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작년에 전반적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해서 차량 가격은 작년보다 한 200만 원 정도 낮아진 5,500만 원을 이제 기준해서 5,50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만 이제 100%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또 중요한 내용인데 그 NDC 진전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파리 기후 협약 거기서 이제 얘기된 게 각 나라별로 이 대기 오염 물질을 이제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5년마다 매 5년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목표치를 상향하는 목표치를 계속해서 발표하는 걸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무가 매 5년마다 네. 예,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2030년에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목표치가 그 얘기가 돼 있는데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유엔 측에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올해 이제 2035년치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대기 오염 물질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탄소가 되겠죠. 이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 이 보급 비중을 이제 높이는 이런 목표도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기차 보급 비중을 높이고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는 게 NDC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공장에서 제품 생산할 때 발생하는 대기 환경 오염 물질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이제 그 큰 그림의 하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차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하고 CATL이 합작해서 만든 이제 모델 Y 모델이 작년 하반기에 이제 이 보조금 정책이 우리가 좀 느슨한 틈을 타서 국민 혈세를 이제 작년 하반기에 독식을 했었는데 네, 많이 팔렸죠? 많이 팔렸습니다. 네. 예. 그 13,000대 이상 팔려갖고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그 한 8,000억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었고 올해 이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이제 계획을 잡았던 게 모델3를 또 이제 출시를 해서 저거를 또 이제 그 보조금을 타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출시하기 전에는 이제 환경부에서 인증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부 인증을 최근에 마쳤고요. 모델3가.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보조금 제도가 개편이 안 됐으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조부분을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좀 태클을 걸고 있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델3의 보조금이 안 가는 건 아니죠. 좀 줄겠죠. 줄어드는 거죠. 예, 줄어드는 거죠. 아예 안 가진 않고 이제 줄어드는 그런. 중국이 형태. 안 주는데 우리는 왜 줍니까? 아예 안 주면 제일 좋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완전히 안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네. 일단은 이제 좀 줄이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 이제 그건 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이 뭐랄까 중국의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뭐 광고비를 받는 것으로 이제 좀 의심될 만한 소지가 있는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은 중국하고의 무역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LFP의 배터리 그 보조금을 이제 좀 차등해서 지급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여론을 또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해서 이제 잘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작년에 이제 모델 Y 쪽에서 그 수입된 그 금액이 한 대략 한 8천억 정도가 됐다는 거고요. 네. 저기에 이제 보조금이 국민 혈세가 이제 낭비가 됐던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방향이 잡혀져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이 무공해차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보급 예산은 줄이는 대신에 충전 인프라 구축은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렇게 보면 그럼 좀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보급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그 책정했던 예산 중에서 대략 한 뭐 70%밖에 소진을 못했어요. 작년에 이제 전기차가 그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용 예산이 한 30% 정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9.6% 감소한 이제 2조 3천억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 남은 차액 부분을 작년에 이제 전기차가 보급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충전 인프라 문제,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네. 저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을 올해는 대폭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 증액해서 7,344억 원을 지금 이제 투입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네. 저거는 이제 방향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고 저 밑에 이제 얘기가 전기차가 이제 보조금이 남아돈다는 이제 조기사가 있고요. 저기 보면은 이제 국고 보조금 소진율이 60%밖에 안 된다. 연말까지 했으면 대충 보면은 한 70% 정도밖에 소진 안 된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줄이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IRA를 폐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우리 그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무역협회에서 이제 사절단을 미국에 방미를 했습니다. 방미를 해서 그 공화당의 이제 하원 의원하고 이제 공화당 그 저기 현 정부 쪽 인사들을 만났는데
그 만났는데 이제 얘기가 그 방문단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ILA 폐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이제 만난 부분이 이제, 미 공화당 하원의 이제, 스틸 의원과 이제 제리 셀 의원을 이제 차례로 만났는데, 네. 예. 스틸 의원이 얘기가, 한국 동반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화당은 IR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탄소 중립 전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서 지원 규모와 점진적 축소 등 단계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화당 측의 지금 이제 주류 의견 자체가 IRA 법안을 폐지하는 게 지금 주류 그 이제 의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IRA 법을 폐지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큰 타격을 볼 거라는 거는 이제 가정을 해서 되게 최악의 가정을 갖고 마치 최악의 가정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좀 얘기하는 이제 좀 잘못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이제 에반스 차관보를 만났는데 차관보가 한 얘기가 전기차나 배터리 등 탄소 중립 노력은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IRA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저렇게 보면은 전혀 지금 걱정할 사항이 없는데 이제 걱정을 하라고 좀 많이 부추기는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폐지되기가 좀 어려운 이유 같은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GM하고 닛산에서 트럼프가 IRA 폐지할 경우에는 전기차의 판매 타격이 생긴다. 그러므로 IRA 폐지는 불가하다 하는 이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나온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해 갖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IRA가 폐지되는 걸로 지금 이제 몰고 가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게 지금 GM이라든지 닛산 같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입장 자체가 전기차로 빨리 가야 된다. 전기차가 지금 보급되는데 IRA 법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를 한다든지 후퇴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한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정치라는 게 저런 이제 그 대기업들의 이제 이 뭐랄까 로비라든지 입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건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트럼프 내년 당선되면은 IRA 폐기된다. 한국 72조 원 투자했는데 이런 류의 좀 이제 뭐랄까 그 한미 동맹을 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업계에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저런 형태의 기사들이 작년 한 11월 말부터 12월 지금 최근까지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저기에 보면 이제 FT가 파이낸셜 타임스가 인용한 트럼프의 선거 캠프 고위 관계자와 고문들에 따르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원문을 좀 제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작년 11월 달에 저 파이낸셜 타임스에 저기 이제 인터뷰를 했던 이제 트럼프 고위 관계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저기 그거 얘기 전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에너지 프리퍼런스 바이 파티 해갖고 왼쪽이 민주당이고 오른쪽이 공화당입니다. 네. 이제 아까 그 기사 쪽 거기의 내용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제 이 그 트럼프 공화당 이제 고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풍력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풍력이요? 풍력, 예. 풍력은 이제 뭐랄까 그 에너지가 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원가가 많이 들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풍차는 녹슬고 새가 와서 죽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저게 이제 그 양당 간에 좀 그 이 뭐랄까 이제 공화당원 민주당원이 이제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시각 차이를 지금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파란 게 이제 민주당이고 오른쪽에 빨간 게 공화당입니다. 민주당 쪽 그 지지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좀 뭐랄까 그 선호하는 거는 매 상단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친환경 재생 에너지죠. 이제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바로 풍력입니다. 이제 한 뭐 숫자가 예, 한 80%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 갖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 보면은 이제 맨 상단에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솔라 에너지 그 태양광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이제 이 석유 시추한 가스가 제일 위에 있고요. 아 가스고 73% 예, 예. 그다음에 솔라 태양광 예, 예. 에너지가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네. 있는 게 이제 전통 이제 석유 추출하는 네. 산업이고 이제 맨 밑 쪽에 있는 게 풍력이에요. 제 아래쪽에 있는 네. 게.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정당별로 보면 이제 민주당 쪽은 지지자들은 풍력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풍력을 되게 안 좋게 평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정당에 따라서 있고. 이렇게 에너지원을 평가하는 것도 다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화당 쪽 견해를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화석 연료를 이제 일단은 공화당 쪽은 이제 좋아하는 화석 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을 이제 지원하는 형태가 돼 있고요.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이런 거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 때문에 화석 연료는 계속 써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과한 규제는 좀 풀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얘기하는 거고,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공화당 쪽 파티 쪽에서는 기후 변화는 약간 좀 사기성이 있다라고 사실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같은 부분을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얘기했었던 인터뷰했었던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서도 핵심은 풍력이었어요. 네. 2차 전지는 아니거든요. 이제 왜 이런 형태로 공화당의 이제 이 주류 의견들이 형성되냐 하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인데 보여주시면 이제 조지 W. 부시라고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 아들 조지 그 대통령. 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석유 채굴하는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원래 그 아버지도 이제 석유 채굴하는 그 업체에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조지 부시 가문 자체가 부시 가문이 텍사스주에서 예. 유전 개발하던 유전 개발하던 가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쪽에서 이 그 정치 자금 같은 것들이 공화당에 많이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제 그 석유 에너지 이런 부분에 좀 이제 뭐랄까 좀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거 네.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이제 풍력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거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GM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GM이 전기차 생산을 늘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자동차 시장이 팔차가 없어서 공급자가 시장을 좌우하던 판매자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가 힘을 갖는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될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로요. 예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좀 피크아웃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GM에서 지금 발표한 것도 좀 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이 좀 둔화되는 반면에 GM 쪽 얘기는 올해의 전기차 생산은 우리가 대대적으로 좀 늘릴 거다라는 좀 희망찬 얘기를 발표하면서 그 발표 당일 한 8% 정도 이제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M 쪽은 아직 전기차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계속 걸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예, 요거 넘겨주시고 요거 잘못 간 거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이거는 지난주 거 다시 들어간 거고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넘겨주시고, 예, 삼성 SDI가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같은 맥락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상대적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낮았던 북미에서는 IRA 정책 수요로 연간 5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슬로우해지겠지만. 북미 위주로 이제 성장세가 북미 쪽에서의 성장세는 좀 이제 되게 가파를 거다. 한 60% 정도를 예상하는 의견들이 많다는 말씀 드렸고 그게 이제 삼성 SDI 쪽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GM이 올해 이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거다는 그 계획하고도 같이 좀 맞물려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보여 주시면 삼성에서 이제 조금 내놓는 이제 조 배터리가 P6라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기존 P5 배터리에 비해서 한 10% 정도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더 고급 품질의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GM하고 현대 자동차. 원래 이제 삼성 SDI에서는 이제 주로 그 들어갔던 게 이제 BMW 쪽으로 사실 많이 들어갔었고요. 네. GM이나 현대 자동차하고 삼성 그 SDI 쪽은 이제 거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GM하고 현대 자동차 쪽 작년에 GM하고 현대 자동차 쪽에 이제 동국 계약을 이제 맺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좀 판매처를 고객처를 이제 다양하게 갖고 가겠다 하는 이제 그런 야심찬 계획을 좀 발표한 바가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LG 엔솔에서 일본 상용차의 1위인 이스즈의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 1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저게 이제 물량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상용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대략 한 30분의 1 시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네요. 예, 많이 작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한 6배 들어갑니다. 이제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전 상용차에는 배터리가 이제 팩은 차가 크니까요. 차 크니까 네. 예, 6배가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판매 대수는 3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일단 이제 이 저기 이스즈라는 조 회사가 조기 지금 보여 있는 조차입니다. 저게 이제 그 전시회에서 전시됐던 차인데 저차가 이제 상용차 그 전기 상용차인데 저기에 이제 LG 엔솔이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주요 메이커들조차도 일본의 파나소닉을 쓰지 않고 한국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형태의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제 우리의 기술의 우수성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자, 우리의 배터리 기술이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